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어요. 어떤 특별한 일이냐 하면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친구들은 해수어예요. 그냥 해수어가 아니고요. 제가 낚시로 직접 잡아서 이렇게 어항을 하나 세팅을 했어요. 근데 특별한 세팅을 하지 않았고요. 보시다시피 뭐 저면 여과기를 쓰고요. 이렇게 바닷물을 직접 채워서 이렇게 꾸미고요. 뭐 스키머나 이런 다른 여과장치를 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한 두 달 조금 넘게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지금 사료 적응도 너무 잘해서 사료도 되게 잘 먹고요. 현재 상태는 그래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친구들이 되게 영역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영역 싸움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분진이 너무 많이 날려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더니 치어들이 태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화면상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검은색 점들이 날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저는 처음에 분진인지 알고 뭔 일이지 하고 분진을 치우려고 봤더니 모두 치어들이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친구는 저기 보고하고 여기 자리돔, 이게 자리돔이고요. 이 친구가 뱅에돔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 치어들을 봤을 때 치어들의 엄마는 네, 저 자리돔인 것 같기는 해요. 이 친구들의 노는 유영하는 형태가 꼭 자리돔처럼 지금 형태가 이루어져 있고요. 우와, 엄청난 일이죠. 제가 해수어가 이렇게 치어를 낳는 거는 너무 특이한 일이라 제가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되었네요. 여기에는 지금 놀렘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낚시하면서 보통은 놓아주는데 너무 예뻐서, 너무 귀엽고 예뻐서 제가 직접 집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가 제주도이다 보니까 바닷물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수염으로 농도를 맞춘 건 아니고요. 직접 바닷물을 공수해 와서 이렇게 물갈이도 직접 받아가서 물을 받아와서 물갈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너무 신기하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자, 우리 이 치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자리돔이 될지 뱅에돔이 될지 그 크는 영상도 보고 싶네요. 그런데 여기 이 돔 친구들이 가만 놔두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두 마리라도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은 치어들 잠깐 제가 비춰줄게요. 너무 귀엽죠? 제가 낚시로 잡은 이 친구들이 너무 귀여워서 제가 이렇게 어항에서 키우게 되었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지금 화면상에선 잘 안 보이시죠? 이 영상을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카메라 렌즈도 다시 한번 슥슥 닦았고요. 자세히 보이시면 치어가 정말 많아요. 이게 해수 어항이다 보니까 물이 좀 뿌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지금 날아다니는 게 보일 거예요. 크기가 지금 깨소금보다는 살짝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친구들이 막 쪼거나 잡아먹으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있죠? 우와, 이렇게 제가 자리돔이 번식을 한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봐도 봐도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이 영상을 보시고 다들 힘내서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요. 다들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